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사 주제의 마지막 주제, CXL 시장이 열리다. 언젠가 한번 다루려고 했습니다. 예, CXL은 Computer Express Link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참 반도체 경기가 지금 조금 경기가 호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윤 정부가 숨을 좀 쉬게 된 거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주력 상품이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혁신해가지고 새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AI 시대를 이끌어갈 반도체 3대장.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한창 깃발을 올리고 있는 상품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 다음 한 번 다뤘습니다. 프로세스 인 메모리. 메모리에다가 여러분들 간단한 계산 기능을 여러분들 이 탑재하는 PIM. 그러니까 메모리를 훨씬 더 예, 고기능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뜨고 있는 거 CXL. Computer Express Link입니다. 고성능 영상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세스 메모리 가속기 스토리 등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한 기술이다. 제가 여러분들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니까 이런 거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뭐 쉽진 않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 컴퓨터에 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기능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일종의 컴퓨터 능력이 있을 건데 캐파가 그 캐파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기술 같아요. 그 CXL을. 그런 기술이 이제 세 가지가 뜨는데 HBM도 이미 이제 가시화됐고 PIM도 가시화됐는데 CXL은 이제 지금 2024년부터 가속화 되네요. 그 이야기를 오늘 왜 드리는가 하니까 이 보시면은 한국의 카이스트가 엔비디아의 AR 가속기 시장에 독점을 막은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AI 학습과 추론을 위해 가지고 무한정 GPU 같은 걸 비싼 GPU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에 GPU나 CPU나 메모리나 이런 부분에 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확장하거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CXL 같아요. 이 신기술을 이번에 카이스트의 교수님 팀이 발명을 해가지고 AI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이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그래픽 저장 장치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메모리 용량을 확보하기에 값비싼 GPU를 많이 연결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런 보시면은 지금도 엔비디아 같은 데 보면 초기에 AI 가속기는 GPU를 두 개 쓰고 그 다음 GPU를 세 개 쓰고 그 다음 GPU를 네 개 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 소위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당 지금 5만 불 6만 불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게 투자하고 성능은 더 낮게 하는 기술을 국내 기술들이 찾아낸 겁니다.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활성화된 고용량 GPU의 메모리 읽기 쓰기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한정된 하드웨어에서 최고도의 이름들 용 그러니까 예 속도와 용량을 기록하는 그런 종류의 신기술인 모양입니다. 그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로 메모리 확장 장치를 GPU 메모리 공간에 통합시켜 GPU를 여러 대 이어붙이지 않아도 메모리 용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야, 이건 뭐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삼성이 CXL에 기반을 둔 메모리 칩을 상용화하겠다는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이후에 급성장할 기술로 꼽히는 신기술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기술인데 이것을 삼성이 고성능 서버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가속기 DRAM 저장 장치들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첨단 인터페이스인데 뭐 일종의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기술과 같다. 이걸 이제 상용화하는 것이 2024년도에 제품이 거의 출시가 된다. 여기 삼성전자가 6월 업계 최초로 CMMD 제품 레딧 인증에 성공한 것은 기존 DRAM과 공존하면서
시스템 내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CMMD는 거대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전통적인 메모리를 크게 이렇게 혁신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이제 하이닉스도 거의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CXL을 기반을 둔 메모리는 대역폭과 용량을 각각 50%에서 100% 확장한 CMMDDR5를 소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품입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CXL 기반 DRAM 모듈. 전통적인 용량과 대역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인가 봐. 그게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는 GPU나 이런 부분을 무한정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CXL은 리소스의 효율적인 배분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리소스를 확장하고 그리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네요. 인텔은 2024년 상반기 이제 막 개화가 된 그런 기술입니다. CXL 2.0 DRAM을 지원하는 5세대 CPU를 출시할 계획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CXL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공개하고 아마 여기 보시면은 CXL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CPU를 메모리를 확장하는 기능도 맡고 그 다음에 또 CPU, GPU 사이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올려 가지고 용량이나 대역폭을 이런 확장하는 메모리 풀링 메모리 익스펜션 이런 기능을 다 담당하는 모양입니다. 기존에 8TB를 CXL 여러분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16TB까지 여러분들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버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메모리를 확장하고 그 다음 메모리를 공유를 통해 가지고 GPU나 이런 CPU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침 오늘 CXL이란 CXL에 대한 카이스트의 이름들 신제품 발명 그리고 또 삼성의 6월 달에 CXL 기반 둔 메모리 칩의 이름들 공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소개했던 이 3대 기술 HBM, CXL, PIM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